제가 서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원을 채용을 해보면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주부분들이 지원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어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그걸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이 진짜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스 검침은 내가 아기 보는 시간 그럼 이따 밤에 좀 더 일하면 맞아요. 되지 네. 주말에 조금 더 일하면 되지 네.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네.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네. 해요. 네.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니까 직장 생활이 딱 단절이 되고 나서 새로 뭔가를 일을 하려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. 그렇게 써주는 데도 예 네. 없어요. 제가 정말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어렵더라고요.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는 맞아요. 아이들을 둔 부모들도 이렇게 경력 단절을 겪습니다. 아이들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그 일이 주로는 이제 여성들한테 다 그 짐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하면은 아 주부인데 반찬값벌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정말 싫어. 예 여성들이 하는 일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. 그런데 금방도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안전 문제를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이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발품을 팔면서 그 굉장히 힘든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인식 자체가 일단 많이 사라져야 될 것 같고요. 일의 강도도 만만치 않잖아요. 네. 예.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막 괴롭혀 아까 이분처럼 막 괴롭혀가지고 일을 그만둬. 그럼 누군가는 또 일을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뭐 어떤 노동도 마찬가지지만 아 그렇게 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일 그런 일은 없다. 이제 가정경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성을 찾게 되고 이런 부당함들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지 못하시는 이유는 뭐예요? 저희는 그 전에도 이런 노조 들기 전에도 그랬어요. 저희가 이런 할당량이 많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관둬. 이력서 이만큼 안 하면 되잖아. 이러니까. 되잖아. 그리고 관두면 될 거를 왜?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.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좀 더 알리고 이 중요한 업무를 누군가가 나라에서든 서울시든 아니면 많은 고객님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가를 알고 조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요. 저는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맞아요.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도시가스 사업법상에 지금 이제 안전 규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사업자가 하잖아요. 그런데 좀 거기에 안전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으려면 적정 인원을 몇 명으로 맞아요. 한다. 그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네. 뛰어넘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놔서. 그럼 대표님 인원을 더 뽑아야 되겠네요. 예, 예. 300여 명 정도를 더 뽑으면 적정 인원 3,000명 수준 이하로는 일을 할 수가 네.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자율에 맡기지 말고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 맞아요. 법안에다가 요 수준은 넘으면 안 된다. 넘으면 페널티를 주도록 이렇게 하는 정도를 좀 만들어 놓고. 우리 오늘 대표님 잘 오셨다. 왜냐면 직접 얘기 들으시면 또 뭔가 구체적으로 네. 뭐가 나오잖아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. 뭐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, 마음이 막 속이 후련해요. 거기에 더해서 네. 근데 대표님도 오늘 가시고 오늘 가시고 또 저기 시장님처럼 내가 언제 봤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아니 이정희 대표님 그러시진 않는데 이제 정의당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치더라도 문자 보면은 다시 그냥 꼭 저한테 연락 꼭 해드리고 작은 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도와드리면 여러분들 일하실 때 조금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시지 않을까. 원래 팥죽이 악기를 쫓는 거잖아요. 2018년 모든 악기를 조금 아, 팥죽을 그래서 준비하셨나 이제 보다. 좋은 일만 많으시라고. 아, 감사합니다.